우리의 투병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잡념이에요, 잡념. 그런데 이 잡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빨간색을 보았다. 그러면 이 빨간 것이 장미를 연상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살인 사건 났을 때 피를 연상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우리는 연상해가지고 잡념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이것을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때 어떤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는 A라는 사건으로 대화했는데 한참 하다 보면 B, C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복잡해, 이 머리가. 근데 이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집중력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누가 그렇게 대화할 때그 대화 속에서 이 요점을 내가 자꾸 기억을 해놓거든요. 상담을 해줄 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대화하다 보면 그 요점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 대화에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 대화 속에 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걸 못해요. 어떤 요점을 내가 딱 깨달았으면 이걸 기억에다 넣어놔야 될 텐데 대화 속에 내가 흘러가 버려요. 이것도 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면 이 잡념 속에서 자꾸 빠져나와야 돼요. 연상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이 확실해져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한대요. 이번에 해보세요, 한번.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내가 가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큰 사건이 닥쳐와도 여기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잘못하면 이런 잡념이나 생활 속에 빠지니까, 팍,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구원. 죄인을. 그분이 어떻게 하려고?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룬 것은 뭘 이뤘어요? 죄값을 다 치렀나요? 우리가 치를 게 얼마나 남았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치렀어요. 제가 이번에 그 지방에 가가지고 설교를 좀 하는 동안에 그 고범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고범죄가 뭐죠, 여러분 아세요?
알고 짓고 또 짓고 또 알고 짓고 습관적으로도 짓고 예. 뻔히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용서를 못 받잖아요. 알고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받죠? 받아요? 알고 짓는데도? 그걸 이걸 물어봤더니 꽤 많은 사람이 그건 못 받아요. 그건. 근데 여러분 고범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고범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못 들어. 그러니까 낙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 이룬 것은 고범죄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럼요. 어떠한 죄든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도 내 죄는 거기서 죄던 것처럼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자꾸 쳐다보면 내 자신을 쳐다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낙담을 하는 거예요. 아, 나라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게 뭐냐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쳐다보면 죄가 용서 못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으면 못 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죄의 잔인성, 나의 추함, 민망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일 놈이야. 그래서 계속 사단은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다. 특별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더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집요하게 내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켜서 그러면 아, 난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야, 저 사람 착하다. 나중에는 이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더 해. 난 죽여야 돼. 죽어야 돼. 너 죽어라 그러면 화를 바로 내면 내가 죽다니. 그러니까 그런 가면적인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뤘다. 왜 이것을 못 믿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까 누가 성경절 읽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읽었죠.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믿든지 못 믿든지 그건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믿냐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다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죄값으로 자기를 자학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해놨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돌아버렸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것들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얼마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분신해버린다니까요, 분신. 자기를 태워버려. 일본 사람들은 특히 잘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활복. 와, 영웅, 영웅.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도덕을 유행해서 꽤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의 죄값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좀 뻔뻔하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는 지어놓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뻔뻔하잖아요. 성자매님, 좀 뻔뻔하잖아요. 죄 많이 졌잖아요. 예. 네. 나보다 몇 개 더 졌잖아요. 용서 받았어요?
뻔뻔하다고 한 게 어디서 들어온 생각이 나냐고요. 그래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근데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것을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 하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아니 평생에 33년 반 동안에 예수,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요? 계속 예수님을 부르요. 예수님,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인상 쓰는데 내가 욕을 할까요 말까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예수님? 그래도 한바탕 해라. 그러니까 물어보면 언제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그런데 묻지 않고 내 혼자 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것을 놓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다 예수한테 지우려면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가 우리 죄로부터 죄를 다 그분이 그걸 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송자매, 우리 김자매 모든 죄를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죄값으로 벗어나는 게 죄값으로.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으면 죄가 타버려요. 죄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하나 봅시다. 거기 히브리서 몇 장이죠? 네? 12장이에요.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네, 하나님은 죄만 보면 타버려요. 죄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돼버렸다면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길 때는 언제나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니까 이 죄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이때 예수님은 포도즙 틀을 자기 혼자 밟은 거예요. 혼자 이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혼자 이 세상의 죄값을 다 칠래니 우리는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몇 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이것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들이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미래에 지을 죄는 좀 생각해봐서 해야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거기에서 다 치르셨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치르셨다고요? 그럼요. 여기서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수님 다 치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냐고요.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얄팍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 죄는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됨과 동시에 이 죄를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무엇으로 이뤘어요? 구원을? 양. 그러면 그 제사 제물이 양이었으면 이걸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대부분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사 제도를 히브리서는 많이 얘기해요. 레위기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성소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당이 있어요. 성막. 네. 마당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당이 어느 쪽으로 문이 나 있죠? 동쪽? 동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어느 쪽으로? 그 에덴에서 나올 때 어느 쪽으로 나왔어요? 옛날에 영화도 있었는데 그거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왔죠. 들어갈 때는 서쪽에요. 그러니까 문이 서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게 뭐냐면 양 잡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오늘 실컷 마누라 두들겨 패서 그러면 양 한 마리 들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이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양을 이제 검사하겠죠. 그리고 칼로 양을 찔러 죽여야 돼요. 누가? 본인이 찌르는 거예요. 본인이. 양을 딱 잡고 목을 칵 찌를 때 어떨까요, 양이? 웃겠죠? 양이 고통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양이 고통을 겪어야지? 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기 전에 자기 손을 그 양 머리에다 얹고, 하나님, 오늘 마누라 막 두들긴 거 그건 너무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죄값이 이 양으로 다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전가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이제 제사장은 피를 거기서 받고 피를 그 양을 이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번제단에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거기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앞쪽은 성소고 뒤쪽은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지성소. 이제 지자는 지극해요. 아주 최마지막 여기. 근데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지는데 그 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냥 물 대야 같은 것으로 받아놓은 걸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손을 씻어야 돼. 왜요? 피를 묻었으니까. 왜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죄를 씻는 거. 어, 죄를 씻는 거. 이제 처음 믿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근데 우리들에게 쉽게 그 성소 제도가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번제단이 예수님이 어디서 타버렸다고요? 그 번제단에서 태웠잖아요, 양을. 어디서 태워버렸다고 예수를? 십자가. 그러니까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태워버렸어. 죄로 인해서 타버렸어, 그가.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태워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맞은편에는 분향단, 아, 분향, 분향, 왼쪽에 촛대. 이렇게 세 개, 그게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떡이 있단 말은 뭐예요? 떡. 예, 네,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이 분향단은 향기가 이렇게 예 향기가 올라가는 것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촛대는 빛은 멀리 비추는 거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빛을 비추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소. 그러면 마지막 이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가 열리게 돼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런데 법궤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법이 들었죠. 법궤니까. 그 속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그걸 지키고 있어요. 항상. 날개를 탁. 아, 날개를 한쪽은 앞으로 가리고 그 날개가 여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펴고 또 하나는 위로 향하고. 근데 거기에는 언제나 성광이라고 하는 빛이 비치고 있어요. 성광.
그러면 밖에 뚜껑을 뭐라고 할까요? 밖에 뚜껑.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해요. 하나는 시은 자,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 자예요. 시은 자.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뚜껑이라고 그러는 거냐? 속죄소. 그러니까 뚜껑을 속죄소 시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을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죄한다. 무엇을 놓고 속죄를 해요? 안에다가 법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을 속죄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통해서 구원이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양을 잡는 것은 예수를 잡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빛을 비추면서 살다가 보면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법을 어긴 것을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다 속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대속죄일에 그 휘장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대속죄일. 휘장은 거기에 얼마나 피를 많이 갖다 뿌렸던지 그 피가 거기에 염소의 피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그 휘장을 새 것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요. 이걸 휘장을 태웠는지 새로 끼웠는지 아니면 그것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한 건지 아세요, 혹 누가? 태웠어요? 비치지, 그렇지. 예, 오케이. 거기에 새로 걸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걷어내고.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죽죠. 그럼 어떡해요? 예? 뭘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다음 대제사장, 그러니까 만약 죽으면 들어갈 대제사장을 미리 또 선별해 놔요. 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냈는지 아니면 줄로 끌어냈는지 어쨌든 그리고 다음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한 절대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용서를 받은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이에요. 용서받았다라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맞아,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나 예수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줬다고 하는 이 경험을 가질 때 어떨까요? 나는 죽일 놈이에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이 죄책감은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아 너무너무 이게 힘든 것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어떨 기쁠까요? 쬐끔? 그런데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웃읍시다, 웃읍시다. 이래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코미디 보고 있는 게 낫죠, 차라리. 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이거에서 끌어오르는 이 기쁨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얄팍한 신앙에 속았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어떤 데는 그 교회에 들어갈 때 만세 삼창하듯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된대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래요, 그게. 이게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경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룬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다시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뭐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 휘장은 뭘까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왜 찢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거 손으로 찢는 거 아니잖아요. 왜 찢어져 버렸을까요? 제사가 필요 없다. 예.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피를 뿌릴 필요도 없고, 예수 이 상징하는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폐해졌네요? 이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제사 지낼 때마다 조기는 어느 쪽에 놔야 되는지, 감은 어느 쪽에 놔야 되는지, 이게 제사법이 있어요, 이게. 성소에도 떡상은 이쪽에다 놓고, 분향단은 이렇게 놓고, 휘장은 언제 갈아야 되고, 이러한 제사법이 있다고요. 이것이 여기서 폐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것이 폐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이든가? 아니, 에베소서 몇 절이죠? 골로새서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여기 의문의 율법을 폐하신다고 그랬죠? 뭘 폐했다고요? 의식법. 의문의 율법. 그러니까 의식의 문서. 의문의 율법이게. 이것을 뭘로 패했어요? 자기 십자가로 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창세부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하늘에까지 이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졌어요? 아니, 죄를 졌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뭘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에요? 법을.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법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이것을 어디서 이뤘다고요? 십자가에서. 만약에 우리가 차가 2차선이 있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중앙선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방을 들이받았어요. 그럼 누가 물어내야 돼요? 지가 와서 들이받았는데도? 내가 지금 상대방 차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요? 아, 지가 들이받았는데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차선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럼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이받는 사람이 물어줘요? 한번 경찰한테 물어봅시다, 이거. 어때요? 만약에 이 중앙선이 없었더라면, 그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겠지만, 중앙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어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목숨을 줘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해, 이 죽는 걸 보니까. 그럼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니, 법을 바꿔버리면 돼.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온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품성을 법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할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고, 이웃과 이웃의 사랑을 여섯 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해야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열 가지로 적어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것을 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주고 우리를 법 밖에서 법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십자가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은 뭐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제사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이렇게 길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 십자가를 무시해 버리냐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 미련하네, 미련해.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의 육체네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를 찢어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네요. 그냥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용서를 통해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찢어져 버렸죠. 불에 타버렸죠. 그분이 찢겨서 돌아가셨죠. 우리 그 길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 죄를 질 적마다 예수, 죄를 질 적마다 예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그 말 했어요? 누가요? 바울 선생이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우리도 그거 간증하도록 합시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확실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웠고 우리들의 힘으로 무언가 잃어보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다시 갖게 해주셔서 꼭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오셨겠지만 우리들의 질병도 우리들의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한 경험을 꼭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